반갑습니다. 아, 정말 상큼발랄하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룹인 것 같아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말괄량이 민스입니다. 민스는 어떤 뜻인가요? 아, 저희 민스는 영어로 말괄량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다섯 명이 다 장난기도 많고 그리고 아주 밝아요. 그래서 말괄량이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민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민스하단 여러분께 정말 여자친구 삼고 싶은 가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 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민스는 어떤 남자 스타일이 좋은지도 궁금해요. 좀 스포츠를 잘한다든지. 바로 여기 앞에 있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그렇군요. 아, 스포츠를 잘하는 뭔가 이렇게 50 인싸단 여러분처럼 뭔가 건강미가 넘치는 남성. 오, 너무 좋죠. 이상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안무를 또 굉장히 또 퍼블하게 추는 경우가 있어서 연습을 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군무가 많다 보니까 같이 연습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동작을 잘 맞추고 잘 맞나요, 여러분? 역시 멋있어요. 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국군 장병 51사단 여러분께서도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아, 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네.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 아, 그래도 민스가 이렇게 하는 한마디에 손으로 하트를 계속 그리며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이어서 또 귀엽고 상큼한 무대를 한 번 더 봐야겠죠? 네, 어떤 무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발표된 러브쉐이크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게 노래가 아주 신난데 또 신나는 응원법이 있어요. 응원법? 네, 네. 한번 자, 해볼까요? 시작! Shake it love love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love 이렇게만 해주면 러브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맞아볼게요.